안녕하세요. 요리초보 이특과 맛보장 레시피를 알려주실 손미자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선생님 제가 요즘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재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재료인지는 몰라도 주문만 하세요. 어떤 요리든지 제가 아주 좋은 세상에 없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짜잔! 이게 어묵인데요. 네. 제가 쫄깃한 어묵을 좋아해서 한 봉지 사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챙겨왔거든요. 어묵. 네. 정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어떤 식재료죠. 맞습니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제가 이 어묵을 가지고 보통 어묵을 반찬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통째로 사용해서 아주 비주얼도 좋고. 네. 네. 맛도 훌륭한 네. 그런 왕 어묵 김밥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와, 왕 어묵 김밥 메뉴명부터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럼 어묵으로 맛있게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도전! 쫄깃한 어묵으로 만드는 별미 김밥. 한입 두입 자꾸만 먹고 싶은 왕 어묵 김밥. 요리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 맛있는 왕 어묵 김밥을 만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는데요. 왕 어묵 김밥. 일단 그럼 어묵부터 손질을 하면 되나요? 네. 누구나가 좋아하는 이 어묵을 네. 먼저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지금 그냥 손질이 돼서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어묵은 약간 그 밖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겼기 때문에 묻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패울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살짝 한번 데쳐주신다든지 한번 또 물에 그냥 씻어주세요. 편하게.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예. 예, 요거를 이제 먼저 한번 네. 졸여볼까요? 물을 한 컵만 좀 넣어주세요. 한 컵. 물 한 컵. 물이 조금 있어야 되죠? 네. 네. 반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순서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짠 것부터 간장을 간장. 2테이블. 네. 2테이블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두 번 넣으면 되는 거죠? 네. 한 번. 2테이블. 네. 1테이블 두 개. 아,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주. 네. 한 큰술. 한 큰술.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죠? 네. 네. 그다음에 맛술. 맛술. 네. 1대1 맛술 하나. 네. 이렇게 하고요. 설탕은 이렇게 한 큰술 말고 반 큰술만 해 주세요. 반 큰술 정도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처음부터 통후추가 조금 들어가요. 이렇게. 네. 통후추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큰술 정도요. 반 큰술 정도. 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약간 좀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이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될까요? 청양고추도 넣을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를 우리 이특 씨가 좋아하시는 매운 재료들 있죠? 네네. 그런 거 넣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 넣으면 좋을까요? 한 큰술 정도? 한 큰술 네,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섞었죠? 네. 그리고 바로 그냥 어묵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일로 바로 불에 졸이면 되나요? 네네. 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어묵을 참 좋아하는데 이걸 또 김밥으로 만들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야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묵을 그냥 넣어도 되지만 네. 이렇게 졸여서 넣는 이유는 어묵 식감이 좀 더 쫄깃하고 또 이런 조림장이 간에 배서 네. 쫄깃하고 짭조름한 게 김밥에 그 여러 가지 재료와 잘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닫으세요. 이렇게. 불 조절은 네, 뚜껑을 먼저 되나요? 네, 뚜껑을 한번 닫아 주시고요. 네. 불 세기는 처음에는 네. 이게 뚜껑을 덮고요. 이게 푹 졸여져야 되니까 네. 뚜껑을 열면은 금방 졸여져요. 이게 그래서 타버려요. 간이 배기 전에. 그래서 불은 처음에 센 불에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바글바글 끓을 때 그때 중약불 정도로 줄여서 한참 이렇게 굴려가면서 가끔씩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네. 그 간이 안에 밸 때까지 잘 졸여주시면 돼요. 아,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은 뭐 보통 보시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초보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국물이 좀 없어질 때까지. 아, 없어질 네. 때까지. 네. 그때까지 조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졸여질 동안 저희는 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여기 밥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김밥을 만들다 보면 이 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가장 중요하죠, 밥이. 네. 밥알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꼬들꼬들하게. 네네. 그래서 밥을 할 때 네. 쌀 1에 물 1, 동량을 넣어서 밥을 지으면 되는데 1대1로? 네네. 요 밥 지을 때 특히 이 김밥이나 초밥, 볶음밥 예. 뭐 이런 그런 밥들은 진 거보다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지금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서 약간만 간을 해주시는데요. 예. 우리 이특 씨는 오늘 특별한 어떤 그 좋아하는 맛이 예. 이걸까 해서 제가 준비해봤는데 저는 카레랑 지금 파래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카레는 좀 맛에 익숙하고 예. 또 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맛이 좋겠죠? 그렇죠. 파래는 또 소금을 약간 넣어주셔야 되고 파래를 할 때는 아.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예. 또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잖아요. 파래,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특 씨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 저는 그러면 네.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카레 가루를 선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레를 네. 아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카레 맛이 많이 나는 걸 원하세요? 예, 약간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스푼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넣어서 비닐장갑 끼고 해도 되죠? 네, 네. 이렇게 밥이 잘 안 섞어질 때는요 네. 참기름을 조금만 넣으시면은 네 괜찮아요. 카레 맛이라도 네, 조금만 한번 넣어서 골고루 한번 이렇게 묻혀보세요. 저는 이렇게 참기름만 조금 더 네, 소금 약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비벼질 때는 네. 기름을 조금씩 넣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잘 비벼져요 이게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밥 준비가 됐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밥의 밑간은 끝난 건가요? 네. 조금 이렇게 덩어리가 지지 않게 네. 골고루 한번 섞어보세요. 골고루.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네. 저희가 네. 냉장고로 가서 네. 남은 재료들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지금 좀 괜찮나요? 지금 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너무 잘. 어머나. 아, 좋죠? 네, 아까보다도 어묵이 더 커졌네요. 어묵은 네. 이렇게 열을 받고 이러면 네. 또 특히 수분하고 열이 같이 가해지면 굉장히 부푸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또 쪼그라들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불을 조금만 우리 좀 낮춰볼래요? 예. 네. 자글자글하게 최소한 약불로 한번 낮춰보세요. 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수만 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 국물이 있죠? 네. 네. 조금만 더 한번 또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네. 이렇게 이렇게 국물이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이때까지만 졸이시면 돼요. 이 간이 다 들여지도록 네, 그래서 뚜껑을 꼭 닫고요. 네. 국물이 자작자작할 때까지만 졸이시면 네.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잘 이렇게 있을 동안 네. 저희 냉장고로 가서 다른 재료들을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이게 뭔가요, 선생님? 아, 요거는 예. 그냥 우리가 흔하게들 어느 가정이나 있는 장아찌예요. 장아찌. 네네. 예. 요거는 우리 보통 예. 무절임으로 많이 고기를 싸 먹잖아요. 예. 오늘 이것도 냉장고에 이렇게 있네요. 남아 있는 예. 것들이.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재료가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자 대부분이 예. 김밥을 할 때 뭘 사용해요? 김밥을 할 때 단무지를 쓰죠? 그렇죠. 예. 근데 단무지는 사실은 그 색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천연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절임 같은 걸 이용하면 너무나 좋아요. 무절임으로요. 저는 전통적인 우리가 간장장아찌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간장장아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일단 손질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조금 얄팍얄팍하게. 얄팍얄팍하게. 네, 이렇게 썰으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써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특 씨도 네. 이렇게 좀 반반하게 펴가지고 네. 이렇게 반을 잘라보세요. 반으로? 네. 요 그대로 이렇게요. 예. 그래서 겹치세요. 이게 얄팍한 게 네. 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채를 그냥 이렇게 치세요. 아, 채 썰듯이? 네. 채는 그냥 사이즈는 우리 이특 씨가 원하는 대로 치세요. 아주 굵지만 않으면 돼요. 네. 네, 이렇게. 국물이 질적질적 하잖아요. 네. 조금 살짝 이렇게 짜주세요. 꼭
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짜주시면 되고요. 양은 요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손으로 예. 이렇게 꼭 이렇게 짤 때는 대부분이 어떻게 짜요? 이렇게 꼭 짜잖아요. 이렇게 예.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재료든지 특히 나물 같은 거는 이렇게 짜버리면 질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포시. 네,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짜시면 돼요. 눌러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가지고 양념을 좀 해볼게요. 양념을요? 네. 예. 단짠단짠하잖아요 요즘에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한 요리죠. 예. 그래서 단맛으로 먼저 이렇게 코팅을 좀 해주시고 이거는요. 그 다음에 식초. 식초. 우리가 식초가 어때요? 짠맛을 굉장히 단맛과 짠맛이 많이 잡아줘. 여기서도 조금 매콤하게 하려고. 네네. 우리 이특식처럼 맵진 않아요. 예. 그냥 요거는 살짝 이렇게 예. 해서 고추기름 조금 넣어주고 네, 참기름 이렇게 해서 주물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됐고요. 우리 이특식은 네. 네, 그렇게 했으면 됐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 왕 어묵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이 모두 준비가 된 거죠? 네, 다 준비가 됐으니까 네. 우리 김밥 한번 싸볼까요? 이제 김밥을 말 시간인가요?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아까 미리 준비해뒀던 졸였던 왕 어묵을 네. 함께 김밥과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특식은 여기 청양고추 고추 들어간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안쪽이 색이 없는 쪽이 안쪽입니다. 예.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네. 물을 김을 네 먼저 우리 이특씨 요거 한 장 네. 한번 네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네. 요 김이 그 반질반질한 쪽이 바깥으로 가셔야 돼요. 아, 네. 반질반질 그래야 네 넘길 때 목 넘김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예. 반질반질하죠? 요쪽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김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밥을 네 펴서 놓는데 네. 끝이 잘 말려야 저기 풀리지 않고 그렇죠, 간단한 네. 김밥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3cm 정도는 밥을 놓지 마세요. 아, 이 정도는요? 네네. 네. 이 정도 놓지 마시고 한번 말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아주 평평하게 이특식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요. 밥 색깔도 예쁘고 간도. 아, 그래서 선생님께 그 참기름 들어간 그 밥이 윤기가 잘 흘러서 네. 이렇게 밥을 좀 평평하게 네, 한 3cm 정도 이렇게 그 공간을 주시고요. 네. 밥에 그리고 좀 골고루 그냥 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네, 밥알이 잘 붙도록 이렇게 끝까지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까지 다 넣나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넣으시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은 쪽에서 갖다가 적은 쪽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메워주세요 공간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실 김밥이라는 게 네. 우리가 간편하게 먹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만들 때는 그렇게 간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늘 재료도 몇 개 우리가 김밥하면 보통 막 재료가 막 6개씩 들어가죠. 막 들어가죠. 막 또 채도 썰고 오늘은 너무나 간편하고 예. 또 간편한 거에 비해서 맛도 좋고 또 모양도 좋고 예. 근데 여기 하나 팁이 있어요 이제 예. 여기서 자 여기서 네 우리가 보통 김밥 한 줄 마를 때 김이 하나만 들어가죠. 하나만 들어가죠. 오늘은 요게 비법이에요. 이렇게 반장을 네. 한번 잘라보세요. 이걸 뭐 하는 데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반을 잘랐습니다. 잘 잘랐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이 거칠거칠한 쪽을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거칠거칠한 쪽이 안쪽으로요? 우리가 보이는 쪽으로요. 네. 네. 그렇게 놓고 네. 왜 이렇게 놓을까요? 어묵을 혹시 올리나요? 보세요. 밥하고 네. 어묵이나 일반적인 재료들의 간이 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요 위에다가 예. 이제 오늘은 또 맛도 좋지만 건강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 예쁜 게 되게 좋아요. 예쁜 거 맞습니다. 네. 또 보기도 좋은 게 맛도 좋다고 맞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요렇게 양쪽에다가 우리 이특 씨가 좀 예쁜 걸로 하세요. 네. 제가 더 예쁜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요거 한 번씩 네. 두 개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를 끝이 약간 이렇게 삐져나오게 이렇게 좀 나오게요.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궁금해집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끝이 좀 이렇게 나오게. 네,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습기가 네.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작용도 해요. 예. 그죠? 여기서 머무니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양념한 요것들을 얹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왕 어묵 김밥이 참 인기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니까 이런 네. 거는 좀 떼어주세요. 아, 그런 거요? 이런 네, 네. 거는 왜냐하면 청양고추 씹히는 거나 이 후추가 씹히면 굉장히 아. 후추 특유의 향도 있지만 매콤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왕이면 저는 오늘은 좀 이 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끝이 나오게끔 만들까요? 그래서 조금 모자른 거를 이렇게 반 잘라서 우리 한번 같이 넣어봅시다. 네. 이렇게. 네. 잘했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삐져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 달걀. 네. 달걀, 달걀을 이렇게. 이게 좀 너무 크다 싶으면요.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네.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통으로 넣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한번 반 잘라 넣을까요? 네. 네. 왕이니까. 네. 이따가 모양도 굉장히 좋아요. 통으로 네. 넣는 게. 이렇게, 요거는 웬만하면 요 김 위에서 하셔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네. 우리 이특 씨랑 저랑 네, 물 좀 넣으시고요. 저는 장아찌를 좀 이렇게 넣을게요. 가지런하게 이렇게 저처럼 넣으세요. 가지런하게. 나 잘한다 그랬더니 그거 아닌 것도 있네. 보세요, 이렇게. 먼저 이걸 딱 잡고. 딱 잡고.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쭉 꺾어주세요. 한번 쭉. 오, 예. 네.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이렇게. 한번 꽉. 꽉. 옳지, 됐어요. 잘하시네. 김밥 옆구리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 이게 네. 이따가 네. 잘 안 붙잖아.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네. 이런 음식의 재료가 여기 삐져나오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가장 쉽게 붙이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꺾어냈어요. 이 양념의 그렇죠. 틀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펴보세요. 이걸 핀다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밥 있는 데까지만 가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밥 있는 데까지 가서 자. 네. 어우 너무 잘했어요.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눌러주고.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네. 이때 네. 이 지금 빈 공간에 처음에 마를 때부터 물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다 왔을 때 물을 이렇게 한번 발라줘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풀 다시 바르듯이. 네. 대부분 네. 풀을 많이 바르죠? 네. 근데 번거롭잖아요. 풀 그렇죠. 쓰는 건데. 다시 얼른 여기까지 또 말아주세요. 얼른 이렇게. 네. 아. 꼭꼭. 네.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네.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한번 어때요? 잘 붙었죠? 어머나. 어머나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똘똘똘똘똘똘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똘똘똘똘. 네. 겉만 힘을 살짝 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됐습니다. 이렇게. 자, 김밥이 정말 잘 맛있게 말렸는데요. 자, 이제 그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기 전에 예. 아까 우리가 여기 잘 말았잖아요. 예. 요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김밥을 썰을 때 요 이음새가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아. 네, 김밥은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칼이에요, 썰을 때. 칼, 예. 칼이 좀 잘 들어야 돼요. 아. 근데 좀 안 들 때는 예. 우리 그 빵칼 있죠? 예. 빵 써는 칼. 아. 네, 그걸로 썰어도 굉장히 잘 썰어져요. 선생님, 제가 그럴 줄 알고 빵칼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걸로. 자, 이거 이건가요? 이특 씨가 이걸로 한번 써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원하시는 걸로 제가 네. 칼 전문이라서요. 김밥을 또 특별하게 자를 수 있는 뭐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편하게 우리 네. 맨날 보통 보면 하나씩 자르잖아. 예. 반을 딱 잘라주시고 아. 네,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해서 네. 딱 돌려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하나가 잘릴 수가 있죠, 한 번에. 아. 네. 어우, 잘 만들었어요. 보세요. 지금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뭔가 지금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아, 괜찮아요. 돌려보세요. 어묵이 튀어나왔습니다. 보세요. 아. 그쵸. 어묵 삐져나왔어요. 아, 넣으면 되지, 이거. 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못 삐져. 조금 왕어묵이니까 네. 조금. 큼지막하게. 아니요. 아니요. 한 입에 들어가 저기 버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얇게. 얇게. 네. 그럼 저는 좀 모양을 내서 좀 썰어볼까요? 네. 제가 좀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저는요. 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어우, 잘 썰었어요. 괜찮나요, 지금? 어우, 저보다 훨씬. 너무 잘했어요. 이런 건 좀 나중에 네.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세요. 어묵의 모양이 어때요? 왕. 왕어. 왕, 진짜 왕이네요.
평창올림픽 김밥.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이 채소의 색깔들이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쫄깃쫄깃 통어묵과 짭조름한 무장아찌의 환상조합. 자꾸자꾸 먹고 싶은 선미자표 왕어묵 김밥. 향긋한 카레와 새콤한 무절임을 더해 색다르게 기분 좋게 입맛 당기는 이특표 왕어묵 김밥. 자, 한번 맛보면 누구나 바라는 별미 김밥, 왕어묵 김밥을 만들어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왕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 오늘의 요리 왕어묵 김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왕어묵 김밥은 먼저 냄비에 물, 간장, 청주, 맛술, 설탕, 통후추를 넣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잘게 썬 청양고추를 더해 매콤하게 만들어도 좋아요. 양념에 어묵을 넣은 뒤 자작하게 졸여 어묵 조림을 만들어줍니다. 밥에 소금, 참기름을 골고루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색다른 맛을 원할 땐 밥과 가래가루,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무장아찌는 곱게 채썬 뒤 설탕, 식초, 고추기름, 참기름에 버무려 양념을 해줍니다. 입맛에 따라 새콤한 무절임을 채썰어 사용해도 좋아요. 김밥 위에 김을 올리고 밑간한 밥을 고루 펴 발라줍니다. 그 위에 반으로 자른 김을 올린 뒤 상추를 겹쳐 올려주세요. 여기에 어묵조림, 달걀말이, 양념한 무장아찌를 얹어 돌돌 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김밥을 먹기 좋게 썰어주면 왕어묵 김밥 완성! 오늘의 요리 왕어묵 김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왕어묵 김밥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저와 선생님과 함께 시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예쁘게 썬 우리 왕어묵 김밥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김밥은 또 손으로 먹어야 또 제맛이거든요. 이렇게 어묵 쪽으로 좀 네. 네, 겨자장을 그리고 찍어서. 이 김밥은 좀 색다르게 겨자장을 찍어 먹네요. 네네.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어묵 먹을 때 겨자장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겨자장은 그냥 겨자하고 간장하고 설탕, 식초, 물 이렇게 좀 섞어서 만든 거예요. 맛있죠? 태어나서 이런 김밥 맛은 처음입니다. 사실 김밥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참 많아서 그걸 준비하면 손질하기도 참 힘들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렸었는데 이 김밥은 솔직히 들어간 게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김밥의 맛을 충분히 더 그 이상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만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면서 만든 이 어묵, 왕 어묵. 카레가루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어묵은 청양고추를 넣어서 어묵을 볶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콤한 맛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겨자소스를 듬뿍 찍은 다음에 카레 향이 싹 올라오네요. 네. 올라오면서 어묵을 씹다 보면 그 약간의 매콤한 맛도 살짝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왕 어묵 김밥이 좋은 이유가 이제 김밥을 좀 먹다 보면 우리가 다 작게 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료들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뭔가 밥 한 끼를 제대로 먹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매운 걸 원할 때는 예. 청양고추 좀 더 넣어본다든가 네, 또 그거 말고도 매운 재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좀 더 넣으면은 더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김밥집을 가면 김밥집에서 이제 고추 추가를 하면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드는 법을 봤는데 그냥 고추를 반을 잘라서 아예 김밥에 넣고 같이 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매운맛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생각났어요. 네. 그 청양고추, 그러니까 간장 장아찌 있죠? 네. 고추 장아찌. 네. 청양고추 장아찌도 있고 네. 오히려 거기다 그 조릴 때 넣지 않으면요. 네. 그런 걸 좀 다져가지고 넣어도 다져가지고. 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정말 편견을 깨는 김밥이었던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았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맛있고 건강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정갈한 손맛과
친절한 설명으로 사랑받는 주인공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특급 요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